자, 우리 아기는 혜리 엄마랑 자, 어떤 아픈 마음 인정받으러 왔습니까? 몸이 너무 아파서 아플 수밖에 없겠네, 아가. 왜냐? 너무 아파서 자, 봐. 죽겠어요. 우리 아기 무서워, 지금 눈이. 네. 아파서 죽을까 봐 두려워요. 아니, 엄마. 잘못 알고 있어. 내가 얘기해 줄게. 자, 봐. 몇 남, 몇녀 중에 몇째예요? 8남매 중에 막내. 그러니까. 자, 근데 우리 아기가 안본 마음이 있어. 엄마가 죽이고 싶었겠지? 우리 아기를, 그치? 말남, 한 남매 중에 막내니까. 44세 그러니까, 임신해가지고. 자, 시간이 없어요. 마음은 본시 상호작용을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잖아? 그럼 그 사람도 날 사랑해. 내가 미워하잖아? 미워해. 내가 그 사람을 두려워하잖아? 두려워해.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잖아? 죽이고 싶어. 상호작용, 저절로. 머리에 분별심으로, 아, 저 사람은 날 죽이고 싶어 하지만 나는 거룩하게 사랑해야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그냥 원리야, 원리. 그냥 주고받음. 이게 끊어지는 게 깨달음이야. 깨닫기 전엔 자연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야. 엄마가 날 죽이고 싶었어. 아기는 당연히 죽이고 싶어. 알아요? 근데 그 마음을 인정 안 해. 분별심으로. 그냥 엄마한테 죽임당할까 봐 두려워. 물론 그 마음도 있었어. 엄마가 우리 아기를 임신했을 때두 가지 마음이야. 너무 두려워. 근심 걱정. 왜? 자식 새끼 많아 죽겠는데 얘 어떻게 키워? 너무 무서워. 근심 걱정. 그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애기도 근심 걱정이 있는 거야. 두려워. 또 하나, 죽이고 싶어서 얘 나면 안 돼. 얘좀 어떻게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때 우리 아기도 똑같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 나쁘다고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눈에 지금 살기가 돌면서 죽이고 싶은 그 애기가 올라와 있어. 이렇게 올라와 있어. 죽일 거야. 네가 날 죽이려고 하니까 죽일 거야. 죽일 거야. 죽일 거야. 나 봐! 죽일 거야. 너는 왜내 마음 인정 안 해? 죽이고 싶은 나를 왜 인정 안 해? 너 나쁘다고? 내가 나쁘다고? 내가 얼마나 아팠는 줄 알아? 너한테 평생 버림받았어. 나쁜 마음이라고. 너도 아파봐! 너도 아파봐! 나처럼 버림받아서 아파봐. 내가 얼마나 아팠을까? 오죽했으면 죽이고 싶었겠어. 사랑받고 싶었는데 사랑 못 받아서 죽이고 싶었는데 왜 나를 인정 안 해? 나 인정해야지. 나왜 인정 안 해? 어떻게 죽이고 싶은 마음 있는 건 알아요? 알죠? 그 마음이 올라오면 그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나쁘다고. 분별하고 버려요. 두렵다고. 그냥 이건 그냥 올라온 마음이지? 하면서 그 존재를 인정하네. 그 마음, 그 존재가 뭐냐면 마음이 영혼이라니까. 자, 이야기는 봐줘야 되겠어. 조상 중에 그렇게 죽이고 싶은 조상이 누군가. 무슨 김씨예요? 삼산. 선상 김씨. 오, 새로운 김씨 출연했네. 아우, 어떡해. 자, 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뭐냐면, 이 마음을 인정 못해서 아픈 거야, 그치? 예를 들어, 우리 집에 바퀴벌레가 들어왔어. 이걸 죽이고 싶어. 이건 인정하죠? 딱 때려잡아, 그치? 모기가 들어왔어. 그래서 모기가 막내 자식이 이렇게 피를 빨아. 그럼 딱 인정하지, 그치? 근데 어떤 마음을 인정 못하냐면,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었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그걸 인정 못해. 부모 자식인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흉년이야. 자식이 많아. 노부모가 있고. 근데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부모를 고려장을 하는 풍습이 있었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 남들 다 죽이니까, 고려장 하니까. 근데 이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이 죽이고 싶은 마음을 인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좋게 표현한 거, 고려장. 남들, 부모를 솔직히 말하면 죽이고 싶은 거잖아. 근데 그 마음을 솔직하게 인정 안 하고 풍습처럼 그냥 그래, 이제 가실 때가 됐어, 이렇게. 그리고 너무 가난한데, 아들은 그래도 괜찮아. 딸이 태어났어. 한 8명 애가 있는데, 지금 굶어 죽어가는 판에. 그러면 딸을 죽이고 싶어. 이게 아프죠? 내 자식인데. 근데 어쩔 수 없어. 돈 많고, 풍족하면 그런 마음을 왜 일으키겠어? 다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누구 약한 놈을 하나 죽여야 돼. 그래서 조상들 중에 부모 고려장에서 죽이고, 그리고 자식도 그런 애기는 갖다가 파묻었어. 그럼 파묻으면서 그때 자기의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죽이는 마음이죠. 그걸 인정 안한 거야, 계속. 이해돼요? 만약에 엄마가 우리 애기를 죽이고 싶은 마음 일으키면서 막그 아픔을 느끼면서, 아가야, 미안해. 자식이 너를 죽이고 싶어 하는 내 마음이 너무 아파. 이랬다면 애기가 이게 서러움에 한이 없어. 근데
이 죽이고 싶은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인정하는 게 너무 두려워. 내가 자기식을 죽이고 싶어하는 여자라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그 마음을 버리고 그냥 죽이고 싶은 마음을 막 일으켰다가 이건 내 마음이 아니야 이렇게 버려버려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지. 그 마음이 인정을 못 받았어. 조상 대대로 몇 대인지도 몰라요. 나도 계속 죽이고 싶은 마음 올라오는데 그걸 외면하면서 내가 아니라고 이건 나쁘다고.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어서 올라오는 마음이야. 예를 들어 내 자식이 미쳐갖고 날뛰어서 나한테 칼을 들이대. 아 그럼 죽이고 싶은 마음 올라오지 살리고 싶겠어. 그럼 인정해야 되는데 나쁘지. 사랑해야 되지. 뭐 이러면서 분별심을 안 해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걸 얼마나 참고 그 마음을 죽였는지 그 마음을 인정해주면 발산이 돼요. 그래서 몸 밖으로 나가. 근데 이야기는 죽여버렸어. 그 마음을 죽였어. 참았어. 그리고 분별심으로 아닌 척하고 눌렀어. 그러니까 그 살기가 다 안으로 들어왔어. 몸을 다 아프게 쑤셔. 개살기로 온몸이 그래서 아프게 얘가 돌아다녀요. 걔를 인정해줘야 돼. 자 따라합니다. 나는 버림받은 내 열등이를 죽이고 싶은 아픈 마음입니다. 부모에게 인정 못 받고 사랑 못 받고 버림받은 내 여자 열등이의 존재가 너무 서럽고 아파서 죽이고 싶어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기쁨의 존재가 아닌 근심 걱정 덩어리로 태어나 짐 덩어리로 부모를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열등한 내 존재가 너무 아파서 죽이고 싶어 죽이고 싶은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두려워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서 벌을 받았습니다. 평생 동안 내가 나를 학대하며 미워하고 수치 주며 죽이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아프게 살았습니다. 사랑 한번 주지 못하고 죽임 당할까 봐 두려워하며 죽이고 싶어 하는 미움으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참회합니다. 죽이고 싶어 하는 내 가해자의 아픔에게 참회합니다. 당신을 나쁘다고 분별하며 수치 주고 미워해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아팠나요? 얼마나 무서웠나요? 엄마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나를 죽이고 싶어 할 때 인정하지 않았을 때 내가 서럽고 아팠는데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참회합니다. 죽이고 싶은 내 가해자의 아픈 마음에게 참회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당신이 사랑인 것을 모르고 미워했습니다. 사랑 한번 못 받고 미워하며 미움받으며 사는 내가 너무 불쌍하고 아파서
아파서 죽이고 싶어했던 당신이 사랑임을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제 인정할 테니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버림받은 불쌍한 내 열등이가 힘들게 사는 것이 너무 아파서 죽이고 싶어하는 아픈 마음입니다. 죽이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사랑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죽이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나를 불쌍히 여겼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용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아기한테 제가 얘기합니다. 따라하지 않아도 돼요. 버림받은 아가야. 버림받고 아프고 힘들어서 힘들게 사는 네가 너무 아파서 열등이를 죽이고 싶었던 아가야.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서러웠니? 한 번도 이해받지 못하고 서러운 아가야. 죽이고 싶어하는 네가 어쩔 수 없어서 사랑해서 그랬다는 걸 몰라서 그런 거야. 우리 애기 이제 엄마가 다 알아. 네가 얼마나 아팠는지 어쩔 수 없었다는 걸 엄마가 이해해 줄게. 엄마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괴로웠니? 이해받지 못하고 수치당해서 얼마나 힘들었니? 아가야 괜찮아. 죽이고 싶다고 표현해도 괜찮아. 두렵다고 표현해도 괜찮아. 아프다고 말해도 괜찮아. 아파요. 따라합니다. 아파요. 죽이고 싶어하는 내가 너무 아파요. 버림받은 나를 죽이고 싶어하면서 살아온 내 여자 인생이 너무 아파요. 버림받은 열등한 여자인 사랑 한번 못 받은 내 인생이 너무 아파서 죽이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죽이고 싶었어요. 나를 죽이고 싶어하는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두려워요. 살인적으로 참아서 죽이고 싶어하는 무의식 속에 그 아기를, 왜냐하면 그게 자기 혼자만의 마음이 아니거든. 조상들의 그 막 부모를 고려장하고 자식을 죽이고 어쩔 수 없는 그 마음.
그게 너무 아프니까 그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그걸 다 버렸어. 그 죽이고 싶어하는 아기가 이제 자기를 막 공격하는 거야. 안 알아주니까 이제 몸을 아프게 하는 거야 막. 자, 그래서 지금 엄마가 그 아기를 알아줬어. 내가 그랬더니 애가 올라왔어요. 이게 이제 온몸으로 잘잘 나갈 거야. 이미 아까부터 나왔는데 어제는 막 나가. 막 나가지? 응. 이제 막 미친 듯이 나가. 며칠 나가면 괜찮아져. 이제 안 아플 거야. 진짜. 아이고, 엄마, 알았어. 엄마. 자, 이제 이게 나가야 돼. 얼마나 조상 몇 대 조상인지 몰라. 자, 잘 들어. 죽이고 싶은 아픈 마음에게 호. 좋은 호 있죠? 응. 엄마 호 그거 듣고. 버림받은 두려운 아픈 마음에게 호. 그거 듣고. 알았죠? 응. 아픔을 수치 주는. 아픔을 거부하는 마음에게 호. 응. 네, 세 가지 들어요. 응. 그 세 가지를 계속 들으면 몸이 계속 열리면서 나갈 거야. 지금 그 얘기를 인정해서 그 얘기가 올라왔어. 죽이고 싶은 마음. 인정받아서 혜라 엄마한테. 그럼 걔가 다 나가면 괜찮아요. 알았죠? 알았으니까 호 많이 듣는 거야. 왜요? 24시간 나가. 호야. 그리고 그 조상의 한이, 그 자식과 부모를 죽였던 한이 모든 조상의 구천을 떠도록. 그래서 선상 김씨는 절대로 잘 살 수가 없어. 여자 남자 할 집 거 없이. 왜냐면 부모 자식을 죽이고 그 아픔을 이 인정을 안 해주고 괜찮아 이렇게 살기로 사는데. 아가 그래서 다 병이 많고 아주 인생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기가 요 아픔이 조금 나가고 기회가 되면 맞게명이 와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제발. 천도제를 한번 해서 선상 김씨 천도해야 돼. 진짜로 장난이 아니네. 이게 형제 자매들이 다 힘들 거예요. 그 편하다는 건 뭐야? 돈 벌고 뭐 이러면 편한 게 아니야. 마음이 다 괴롭고 힘들고 문제가 생기고 몸에 병이 오고 그래요. 우리 아기 알았죠? 그러니까 선상 김씨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죽이는데 그게 얼마나 아파요? 인정 못해도 그 마음이야. 그래서 죽이고 싶은 아픈 마음에 호를 아주 그냥 엄청 많이 들어야 돼. 자, 호야.